24살, 만으로 22살. 22살 여자 환자분인데요. 평상시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열흘 전에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정상과 급성 파열, 전거비인데, ATFL의 전거비인데, 정상과 급성 파열의 소견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열흘 정도는 지났는데, 어쨌든 초음파상에서 소견이 보이니까. 열흘이 지나서 어느 정도 붓기가 좀 가라앉은 상태고요. 검사는 이렇게 환자분 약간 다리를 벌려서 힘을 빼면은 이렇게 힘이 쭉 빠지면은 약간 이렇게 슈피네이션 되는 듯한 자세가 되는데요. 그러면 ATFL에 약간의 텐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뉴트럴로 하면 텐션이 좀 줄어들고 빼고 더 이렇게 하면 텐션이 더 가해지는데요. 항상 인대를 발목이나 발목 어디도 그렇지만 인대나 건을 검사할 때는 건측과 한측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플러브의 방향은 피블라 팁에서 한 5mm에서 1cm 전방에서 여기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게 탈루스에 바디 넥 정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바디의 숄더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딱 만져지는데요. 요 방향을 위해 향해서 이제 풀업을 갖다 대면 롱지튜드널하게 볼수 있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먼저 만져본 다음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업을 대는데요. 하키스틱으로 해도 되고 이런 5에서 13, 12 헤르츠로 해도 되고요. 풀업으로 이렇게 딱 됩니다. 되면 부드럽게 스캔을 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피블라 팁이고요. 피블라고 이게 탈라 인서션 부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한 저게 새끼손가락 두께, 새끼손가락 두께에 이렇게 이제 파이버가 보이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파이버도 이렇게 보이고 정상적인 ATFL입니다. 이 자세에서 저렇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텐션이 유지된 게 보이고요. 물론 자세를 뉴트럴로 이렇게 바꾸면 ATFL이 약간 루즈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MRI나 우리가 MRI를 CT 찍었을 때도 사실은 발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고 찍었냐에 따라서 ATFL이 좀 루즈닝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최소한 감별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는 어쨌든 양쪽 발이 똑같은 포지션에서 했을 때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간 타이트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환측을 볼까요? 자, 같은 자세죠. 같은 자세인데도 이쪽 환측을 같은 자세, 같은 포지션에 됐는데도 여기가 이제 피블라고 여기는 탈라 넥바디 정션입니다. 여기가 이제 ATFL 인서션 포지션이고 여기 ATFL 인서션 포지션인데 두꺼워져 있죠. 두꺼워져 있고 여기가 웨이브가 되면서 여기는 마치 이제 컴플리트 티어처럼 보입니다. 자, 스캔을 해볼게요. 디스탈,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 그럼 중간에 뭔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죠? 프로브의 방향을 이렇게 살포시 바꿉니다. 그러면 섬유가 이렇게 두꺼워진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끊기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시 프록시마를 밟고도 피블라에 붙어 있던 데가 이렇게 웨이브지면서 중간에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헤마토마가 조금 없어진 상태이긴 한데 전형적으로 건측과 비교했을 때 전거비인데 파열을 나타내는 소견입니다. 두껍고 웨이브지고 단 포지션은 약간 그 힘을 빼고서나 약간 슈피네이션 되는 프론타 플렉션 슈피네이션 된 자세에서 양측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환측을 이렇게 해서 뉴트럴로 이렇게 하면 더 두꺼운 게 보이고요. 중간에 단절된 것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nearly complete 태아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도 루즈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앞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흘이 됐지만 스웰링이 어느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뉴트럴 포지션에서 약간 돌시프레션 한 다음에 익스터노테이션 살짝 시켜서 이 상태에서 힐링이 될수 있도록 한 2주 정도를 캐스팅 그 톤깁스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강이고요. 힘 빼볼까요? 여기까지가 물론 이 텐더니스는 당연히 있고 스웰링이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어쨌든 급성기 때 ATFL의 건측과 환측에서의 초음파상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